여기서 저기 안에 신사를 보시면은 저기 가마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신사에서는 두 명의 신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마도 두 개인데 저 안에 있는 두 개의 가마를 오늘 오후 2시에 들고 여기 이 신사 주변을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참가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저기 안에 실내가 굉장히 어두워 가지고요 사진이 안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저는 저기다가 여기 라이트 스탠드에다가 스피드 라이트를 묶어서 저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저기 창문이 다행히 저 뭐야 간유리 약간 불투명한 그런 유리라 가지고요 조금 더 빛이 골고루 잘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부수적인 작은 신사들이 여기 한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옆에도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오늘 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보면은 좁은 광각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러면은 두 명이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신사는 굉장히 이게 작은 마을이고 뭐랄까 일본다운 그런 심플함 장식 없음 그런 스타일이고요. 여기는 아마 이 신사에 여기 하는 뭐 사제가 뭐 원래 실제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나름 이제 일본식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한 50m, 100m만 가면은 이제 바닷가고 여기서 쭉 반대쪽으로 가면 마을인데 바닷가에서 여기 마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 거기에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고 그 숲 속에 이렇게 신사가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가 시만토시 이리노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최고로 사람이 많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집들도 전부 나지막하고 시내 한가운데인 걸 생각하면은 여기 텃밭도 있고 일본답지 않게 여기 주차장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라면집에 와가지고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라면집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미소라면 된장라면 저는 된장라면을 시켰고 여기 뭐 만두도 몇 개 하고 뭐 이것저것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면이 나왔는데 여기 우리 친구 아들내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손 닿는 범위에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뜨거운 거는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라면.
공항에서 사 먹는 거하고 완전히 맛다른 게 제대로 만드는 라면이네. 제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식이라 가지고 돼지고기의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어떤 집에는 그 냄새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 집은 그래도 나름 괜찮거든. 그리고 우리가 시킨 이거 만두, 일본 만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는 한 99% 우리나라 만두랑 똑같네요. 그럼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나니까 지금 여기 시만토, 시만토라고 이리노 옆에 있는 가장 큰 시내, 우리로 치면 한 읍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제 라면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면은 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본 저기 라면집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고 맛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짠맛이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나머지 그 향이라든지 뭐 맵기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라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거기 가마를 들고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를 촬영하고 저는 여기 오는 사람들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세팅해놓은 베스트 스팟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한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나? 쟤 이제 들어오잖아. 자, 완전 망했네. 이거 완전 망했잖아. 지금 예상했던 대로 애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 바깥에를 한 바퀴 돌고 있어 가지고 완전히 예상에 빗나간 조명의 세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두 바퀴만 돈다고 그러니까 두 바퀴 돌고 이제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애들을 위해서 여기 말이 조랑말 한 마리 갖다 놓고 여기 이제 조랑말을 태우는 거기 그 일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일단 여기 가마 두 개가 이렇게 오는 거는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는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라이팅을 셋업해 놓은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이나 가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축제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많이 입고 오고 지금 행사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누가 북을 치는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다시 거기다가 세팅을 다시 해놓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 행사에서 저 사람들이 이제 가마를 으쌰으쌰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힘차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다시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네요. 만약에 또 넘어지거나 하면은 아마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이렇게 세 번이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니까는 조금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 가마를 주차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가지고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かっこいいです。やったみたいな。あせ今こうやって塗られたの今。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제 가마를 집어넣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아마 옛날부터 이런 축제를 하면서 마을에 여러 가지 협동심이라든지 공동체식 뭐 이런 거를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